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임은정 검사는 검사로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는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로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 이런 심사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모양이다. 원래 적격심사는 부패검사, 진짜 무능검사를 7년 후 퇴출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악화 추방을 위해 만든 제도가 양화 추방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우수검사로 표창을 받았고 도가니 사건에서 나쁜 자들을 혼내서 국민은 물론이고 검찰 내부로부터 검찰 신뢰를 높였다고 인정받았다. 그런데 독재시대에 사법살인, 사법오판한 사례를 바로잡는 과거사 사건에서 검찰 상부에서 시킨 대로 백지 구형을 하지 않고 무죄 구형을 했다고 징계를 받았다. 아니, 무죄면 무죄라고 해야지. 검사가 자기는 모르겠으니 법관이 알아서 판결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 검사는 법 비전문가임을 자기 격하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틀린 것은 관행이고 임검사가 옳은 거다. 질책받아야 할 것은 책임 회피성 백지 구형을 선고하도록 한 검찰 상부에게 있는 것이다. 아니, 무죄면 무죄라고 해야지. 검사 자신은 잘 모르겠으니 법관이 알아서 판결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 검사가 법에 있어서 비전문가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틀린 것은 관행이고 임검사는 옳다. 질책받아야 할 것은 책임 회피성 구형을 선고하도록 한 검찰 상부에 있는 것이다.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고 임은정 검사는 징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 승소, 항소심에서도 승소, 지금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검찰로서는 존심 상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진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임검사가 아니라 그를 징계한 법무부임이 자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정밀심사, 현미경으로 털이 심사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임검사는 털어봐야 뭐 나올 게 없다. 누구처럼 성희롱, 성추행, 벤츠, 부패, 뭐 한 건도 안 나온다. 오죽하면 오후에 반가를 신청했는데 그 반가를 오후 2시부터 써야 하는데 오후 1시부터 썼다는 게 사유다. 그 정도 현미경 검사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검사는 10분의 1도 안 남을 것이다. 징계나 적격심사가 임검사에게 뭐 손해날 것도 없다. 생각해보라. 검사 1호였던 이준 검사는 태형 100대를 선고받고 파면당했고 그 징계받은 검사의 동상을 검찰청사에 세워놓았다. 존경받는 김병로, 이인 변호사도 징계받은 적이 있고 독재시대에 강신옥, 이돈명 변호사도 징계받았다. 징계가 수치인지 명예인지는 징계 여하가 아니라 징계의 내용으로 판가름 난다. 임검사에 대한 징계, 부적격 판정은 임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검찰이 그만큼 문제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다.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임검사를 징계, 정밀심사하겠다는 법무부다. 한심한 것은 임검사 징계 또 정밀심사를 보고 납작 엎드린 다른 검사들이다. 불쌍한 것은 이런 검찰, 이런 법무부를 대하고 살아야 할 국민들이다. 이런 검찰 앞에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이 되겠는가? 정의와 원칙대로 살아가려는 검사를 내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로부터 제대로 인권 보장을 받겠는가? 이 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갑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누구 눈에는 꼼수로 비춰졌겠지만 말입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을 당원당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늘 김성수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비공개 최고위원회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했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이 그대로 조문화될 경우 어떤 여파가 있을까?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이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서해대교 전면 통행금지 언제쯤 풀릴까요? 어제 저녁 6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시 서해대교 목포방면 행담휴게소 2km 전방 주탑에 연결된 와이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반부터 통행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서해대교에 끊어진 케이블 1개와 손상된 케이블 2개를 교체하는 작업에 한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서해대교 통행.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동안 유예한다는 것은 법무부 최종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랏?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요? 법무부 관계자 말을 더 들어보면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로스쿨 측이 대학생, 총자퇴 등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뭐하러 그럼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한다고 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임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관예우 악습 근절을 위해서 말입니다. 민주국가이자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와 친분을 이용해서 후배 검사 판사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예,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진태 전 총장 속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한국갤럽 주간 정례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해외 순방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해외 순방이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의 특효약인데 한국갤럽에 따르면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44%가 긍정평가했고 45%는 부정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한편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60%가 찬성했고 32%는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의 통행 제한을 위해서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차벽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차벽금지법. 이것에 대해서도 찬성 48%, 반대 42%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은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 공동 제공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만원이라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만원에서 4만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어,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만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만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네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물유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이점 02-455-8087.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했지요. 이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는 이뿐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노영민, 신기남, 유성엽, 황주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서 피감기관에게 자신의 시집을 판 노영민 의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낙제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지역위원회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황주홍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유성엽, 황주홍 의원 대표적인 비주류지요. 이들의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거라 중대한 사안이다 라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친 직후에 유성엽, 황주홍, 신기남, 노영민 의원과 김창호 전 분당갑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유성엽, 황종 의원 두 분이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해당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당무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두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든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 지역 의원들이 합당한 중론을 모아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처신 논란에 휘말린 신기남, 노영민 두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벌인 후에 역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두 의원이 조사 결과 사실관계에 합당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당의 윤리가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당무감사 거부에 대해서 당무감사원의 엄정 조치를 지시하면서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저도 도당위원장직에서 바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당무감사를 왜 거부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혁신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강제 탈락제를 도입했지요. 이는 참으로 반민주적이고 위험한 장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나쁜 제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무적으로 20% 강제로 낙천시킨다.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이지요. 유성엽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새로운 막강한 기득권을 움켜쥔 것이고 계파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면서 문재인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유성엽 의원 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의 대표직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결별 불사 의지를 분명히 하니까 비주류는 크게 당황하는 눈치다. 예. 이렇게 뷰스앤뉴스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쯤 되면은 문재인 그렇게 나와? 좋아. 탈당하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맞받아쳐야 하는데 탈당의 티읕조차도 꺼내길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주류 의원 가운데 한 명인 김영환 의원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탕평하고 통합해야 혁신을 할 수 있다. 비대위 체제로 대탕평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상당히 톤 다운된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혁신위원장 제안도 고사를 했고 3인 공동지도체제 구성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밀고 당기는 식의 소위 밀당 정치를 통해서 명분만 쌓다가 당의 분열과 갈등만 깊게 만든 거 아닌가 일부에서 그런 비판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문안 체제를 그 제안했을 때 네. 이거는 우선 이제 문 대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지금 문 대표가 물러나면서 네. 그것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문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네. 안 대표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종속적인 네.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책임만 공유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당의 광범위한 뭐 안 대표가 전체 비주류 또는 안 대표가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의원들의 생각을 다 뭐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당이 어떻게든지 그 탕평하고 통합해야만이 혁신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통합은 버리고 혁신하자 이것이 지금 이제 문 대표 어제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결국 혁신과 통합이란 게 하나인데 네. 그렇게 하려면 패권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네. 지금 문 대표와 친노들이 당을 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 피해의식들을 지금 의원들 가운데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네.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의종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당을 운영해봤지만 당이 통합되지 않았고요. 네.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 대표가 일단 그 기득권을 버리고 이 그 비대위 체제로 대탕평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앞장서서 주장해온 호남 비주류 중진 의원들 얼마 전에 기자들과 만났던 모양입니다. 사석에서 말입니다. 탈당해서 신당이 성공하려면 돈, 명분, 대선 주자라는 3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라면서 지금 이런 것이 없지 않는가? 라고 반문하더니 신당 성공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고 뷰스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대다수 비주류가 내심으로는 탈당보다는 당권, 공천권 장악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기강을 마구 흔들어서 조직을 가로채겠다. 아, 이게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뷰스앤뉴스 기사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비주류 탈당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본다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비주류의 속내를 읽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되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표 측근은 하위 20%의 윤곽이 드러날 그러니까 낙천시킬 하위 20%의 윤곽이 드러날 1월 중순쯤 공천 탈락 인사들의 탈당은 예상되지만 그 전에 탈당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비주류에게 있어서 탈당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친노 조직력입니다. 그동안 비주류가 문재인 대표를 공격해온 최대 무기는 호남 민심이었는데요. 호남 민심이 문재인에게 등을 돌렸으니 문재인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남표 못지않은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는 게 친노표라는 현실. 비주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일각에서는 총선 때 친노 진영이 물밑에서 살생부를 만들어서 사발 통문을 돌릴 경우 공천을 받더라도 낙마할 비주류 인사들이 즐비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접전을 펼쳐온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친노표가 이탈할 경우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거물급 비주류라 할지라도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이 내용은 뷰스앤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0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서 즉각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와 여성리더십센터, 경기도 여성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탄받아야 할 추악한 성범죄로 복역까지 했던 서장원 시장은 이미 시정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서장원 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다음 금품 1억 8천만 원으로 무마하려다가 구속돼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사흘 만에 시장직에 복귀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장원 포천시장의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지탄받아야 할 추악한 성범죄로 복역까지 했던 서장원 포천시장은 이미 시정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시장직 복귀가 아닌 시장직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 심학봉은 안 되고 서장원은 허용할 것인가? 새누리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성희롱, 성추행 범죄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사자들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금품으로 무마하려다 구속되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3일 만에 시장직에 복귀하였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서장원의 시장직 복귀는 마치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와 같다. 자신을 믿고 선출해 주었던 유권자들에게 먼저 무릎 꿇고 사죄한 후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장직 복귀는 포천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여성 전체에 대한 무서운 도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놓고 통신감청,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대테러방지법은 지지하면서도 국가정보원이 남의 휴대전화 또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테러 방지법을 만드는데 통신감청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눈과 귀를 가리고 일하라는 뜻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철우 의원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테러 방지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국회법 내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만들자, 그것을 신설하자 이래서 지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테러 방지는 시급합니다. 자고 있나면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테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일 터지고 있는 테러가 우리나라도 터지지 마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야당은 이제 과거에 국정원이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통신감청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드는데 통신감청을 할 수 없으면 눈과 귀를 가리고 일을 하라 하는 뜻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신감청과 금융거래 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협의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테러 방지법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워낙 엉망이고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이 된 상태인지 의심될 정도로 악조건이다. 법원의 결정이 조마조마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병옥 백남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말입니다. 어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 이게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반색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조병옥 집행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너무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 차병만 제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평화 시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위 중에 불법 폭력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엔 엄정히 대처하겠다. 이 입장은 분명히 했거든요. 아, 폭력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 경찰의 추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저들의 요구가 뭔지를 들으려고 했더라면은 1차 때 예.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고 캡사인을 쏘고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은 우리는 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1차 때도 우리는 폭력을 쓰겠다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구호를 막고 저지하고 하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기 바빴거든요. 1차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 때도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발적으로 몇 가지 불상사가 있었던 건데요. 자극을 받은 거다 이 말씀이세요. 네, 경찰이 너무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때 한상균 네. 위원장은 이번에 만약 물대포를 쏘면 그냥 그대로 맞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입장이 지금 전체 입장인가요? 예, 전체 입장입니다. 그러면 쇠파이프라든지 뭐 폭력에 쓰일 만한 어떤 도구들 이런 것도 전혀 아예 가져가지도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시고요. 1차 때도 쇠파이프가 나온 게 우리가 일부러 들고 간 건 아니고요. 예. 그 현장에 경찰이 세워놓은 어떤 그 바리케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우발적으로 예. 너무 물대포를 많이 쏘고 하니까는 그 막 화가 난 우리 시위대 중에 몇 분들이 그것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미리 뭐 쇠파이프를 갖다가 준비해가 와가지고 경찰차를 부수겠다고 그렇게 준비해온 것들은 아니었어요. 아, 현장에서 어떤 나뒹굴던 뭐 이런 기구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복면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경찰이 뭐 허가는 하지만 복면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검거하겠다. 이 방침은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우리는 복면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사실은 집회 그 과정에서 버스 탈 때부터 해서 집회가 마칠 때까지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이 촬영됩니다. 그러면은 예.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날 하루 만에 뭐 마스크라든지 얼굴을 가리는 것을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그 한겨울에 춥기 때문에라도 뭘 쓰기는 써야 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이 단순히 내 얼굴을 뭐 가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판단되어져 가지고 마치 복면 광고처럼 너무 이걸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복면이 그렇게 큰 죄라면은 예. 그것을 희화화시키고 정부가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장난을 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면을 쓰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위원장님, 네. 복면 금지법에 대한 이 부당함 항의의 네. 의미로 내일 전체가 다 쓰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럼요. 복면을 쓰든 뭘 쓰든 쓰고 나올 수 있죠. 새누리당은 법원이 경찰이 불허해온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를 허가하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부 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의 대규모 집회에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시는 분은 바로 의경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지난 시위 현장에서 먼 발치에서 의경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계셨다. 쇠파이프에 맞고 쓰러져 절뚝거리는 의경을 보면서 이분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폭력 시위의 피해자가 언제 우리 가족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 진압을 안 하면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원유철 대표는 모르는 것일까요?
한편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평화중재단을 자처한 야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면서 이 의원들 법 어기면 체포도 해야 한다 이렇게 운운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내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인간띠를 형성해서 걸으면서 현장에서 평화중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낱말만 들어서는 뭐 좋은 말 같은데 속뜻을 좀 살펴보면 이 야당 의원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위 현장에 시위대와 함께 걸으면 그냥 시위대의 일원인 것이지 국회의원이 시위에 참가하면 평화중재단이고 일반 국민은 시위대고 이런 이분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와 시위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시위 현장에서 평화중재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벌어질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에게 도를 넘는 개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시위대의 일원을 뛰어넘어서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정해진 구역을 뛰어넘어서 교통에 방해를 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딸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불을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네, 잠깐 인터뷰 시간입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시민의 판사로 평가받는 이정렬 전 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과찬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불금에 뭐 네. 계획 있으십니까? 저 지금 저기 아주 훌륭하신 분의 토크 콘서트를 보러 가고 있어요. 아, 김제동 씨 콘서트 보러 가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예. 제가 그 훌륭한 분이 누군지, 예. 흑막을 제가 들춰줬습니다. 자, 우리 이 판사님 상당히 지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네. 알아야 할 상식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뭐, 이미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네. 가장 예. 중요한 점, 다른 것은 뭐 잊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동영상 촬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동영상 촬영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요번에 뭐 물론 집회가 여러 가지 그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있고 목소리가 있지만은 예. 가장 큰 현재 쟁점이 예. 뭐 폭력 과격 시위를 자꾸 그 정부 쪽에서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폭력 과격
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각하는데 조금 주력을 하셨으면 싶어서. 아. 그래서 폭력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동영상 촬영으로서 계속 증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아. 동영상 촬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이 어떻게 진압하는지 그 과정들을 예.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쪽 집회 참가자 쪽은 정말 선량하게 네. 그 비폭력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부각시키고 아, 그러니까 집회 참가자들이 예.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기 위해 애를 썼고 네. 도리어 이 경찰의 폭력성 때문에 예, 그렇죠. 고통을 당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체증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찰이 실제로 이제 과격한 그런 진압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미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 장관도 네. 그랬고요. 폭력 불법 시위라고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불법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쪽도 예. 뭐 눈을 부릅뜨고 있을 텐데 네. 자 어떻습니까? 이 경찰의 공권력 폭력 이거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맞대응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 저쪽은 예. 법이나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폭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네. 이 선량한 집회 참가자들보다 뭐 당연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나 그러니까 시설 거기, 면에서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거는 일단 뭐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다 백남기 선생님같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 잠깐 집회의 목적은 고려하더라도 예. 일단 평화, 비폭력 이 부분에서 중점을 맞춘다는 생각에서 네. 맞대응보다는 오히려 저쪽의 폭력성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복면만 써도 체포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이게 네.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인가? 많은 국민들이... 현재는 지금 예 그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그 뭐 이노근이라는 사람하고 뭐 정박윤이라는 사람이 법안을 낸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예. 그 복면을 했다는 것만 갖고는 처벌이 불가능한데 예. 지금 아마 염두에 뒀던 거는 금지 통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예. 그래서 미신고 집회고 금지 통고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 참가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다. 아하. 그런 전제하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하. 뭐 아시다시피 뭐 이게 지금 저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예. 금지 통고가 효력이 지금 정지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서울행정법원에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지금 이 집회 자체는 이제 금지 통고된 집회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복면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 내일 집회는 합법 집회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복면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뭐 기타 여타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느냐 복면한 것만 갖고는 예. 뭐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 근데 뭐 하여간 조그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죠. 네.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겁을 주려고 그러니까요. 할 것도 같은데 만약에 체포된다 이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 첫째는 예. 뭐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예. 입 다물고 묵비권 예. 예. 예 그냥 입 다물고 그다음에 뭐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고요. 아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이런 예. 거 뭐 예. 예. 그 특히 핸드폰이라든가 뭐 하여튼 카메라든가 이런 거 전혀 주지 마시고 안 줘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포가 됐을 경우에 좀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렇죠. 절대 당황하지 예. 말고 예.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당황하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좀 최소한 정신 차리고 계신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그 행동 수칙에다 최소 세 분 이상이 좀 동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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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또 어려움 당하셨을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데 또 구조를 네, 요청하셔도 될 것 같고 말이죠. 네. 자,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집회 신청을 거부한 경찰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아예 일침을 네. 가했는데요. 어제 네. 판결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사님? 뭐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네. 사실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네. 예, 뭐 참 뭐 이미 됐을까 싶긴 하지만 워낙 지금 저기 그 지금 공권력이라는 그런 비명하에 폭력을 하고 지금 헌법을 침해하고 뭐 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이렇게 좀 한 줄기 빛이 내려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법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다. 예. 네. 그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면은 저쪽도 네. 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았을까요?
예, 그랬을 건데 아마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에선 그래서 예. 이제는 집회 자체는 놔두되 예. 계속 이제 그 폭력성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예,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주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금지 통고가 되어 있는 상태면 어차피 집회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예. 그 자체로 뭐 폭력 시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노력은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판사님 내일 나오십니까? 가야죠. 예. 그 부근에서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시민의 판사 이정열 전 판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포미고 대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포미고 대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신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공을 넘겨받은 가짜 안철수 전 대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혁신의 아이콘 안철수입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아주 시원하게 씹어버리셨더군요. 예, 혁신 전당대회 제안 말입니다. 씹히신 소감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는 문재인 듯합니다. 그 남의 이름 갖고 개그를 치시는 겁니까 지금? No.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린이가 아닙니다. 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민 해가지고 역자면 노영민입니다. 저는 노영민이지만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그 이름 개그 맞네요. 이름 개그. 노영민 의원은 문재인 대표 최측근이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혁신할 뿐입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또 안철수 전 대표의 10가지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꼼수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저급하게 할 뿐입니다. 아니 그 본인이 요구한 거를 수용했는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혁신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혁신안을 내놨을 때 그때 수용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10가지 혁신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비주류 의원들 공천 안 주기가 딱 좋습니다. 혹시 그래서 지금 혁신안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정치에서 하루는 10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 달 전 그때 제안한 것을 이제 하자고 하는 것은 벌써 90일 지났지요. 한 100년 전에 요구한 것을 이제야 지키는 꼴입니다. 안 전 대표님, 솔직히 문재인 대표 그만두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절 뭘로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혁신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절 제대로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프로세스를 한번 보지요.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공천의 룰을 정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했고 혁신위원장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해야 한다 이러면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위원장 자리를 안철수 전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이 돼가지고 꾸려진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혁신안 반대하셨죠?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김상곤 표 혁신안이 결국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그 혁신안은 잘못됐다. 내 혁신안을 받아라 하면서 10개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10개 안철수 표 혁신안을 문재인 대표가 오늘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 근데 왜 반대하세요? 혁신안에 20% 현역 국회의원을 날리자, 낙천하자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20%만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20%만 공천을 주자는 겁니다. 20% 자르는 것 때문에 지금 비주류가 팔팔 뛰는데 20%가 아니라 도리어 80%를 자르자고요? 비주류가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하면, 그러니까 혁신 못할 거면 당대표 사퇴하면 됩니다. 아니 그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면요. 그래도 그때에도 80% 날리는 그 원칙 변함없으실 겁니까?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현역 의원 자르고 말고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혁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모든 혁신이 끝난다. 혁신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사퇴가 결국 혁신의 완성이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진노 패권주의. 이거야말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당이 될 일도 안 된다. 친노 패권주의로는 집권 못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느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편집국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간브리핑 하신다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이고, 뭐, 그쵸, 뭐, 그분들도 국민이긴 한데, 예. 자,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대표에게 시원하게 씹히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제는 탈. 탈? 탈당하신다고요? 탈 쓰고, 불법 폭력 집회하는 국민들 역성을 드는 그런 반혁신, 낡은 진보, 이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혁신입니다. 에이, 그래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인간 방벽도 치겠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지금 불법 폭력 집회라고 더 씌우는 정권의 의도가 음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정부 여당의 주장을 그렇게 복창하시면 어떡합니까? 에? 탈 쓰고 가면 쓰고 집회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보고 탈을 쓰라고요? 저는 어느 특정한 날만 탈을 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날마다 탈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가면 써야죠. 공화국 논평. 유사일의 정당한 시위는 2005년 사학법 반대 투쟁 당시 서울 광장에서 이명박과 함께 촛불을 든 시위가 유일하다고 믿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민주노총이 시위 좀 하면 어떠냐면서 판결을 내린 김정숙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황교안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 시위가 돼야 하고 안 되면 공작을 해서라도 불법폭력 시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박동지의 뜻을 씹어버리는 김정숙에 대한 응징의 의지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에 대한 반격이다. 특히 김정숙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경찰은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제멋대로 짓거리고 까부는데 공공의 안녕질서란 곧 박동지의 심기라는 공직사회에선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진리를 뒤엎어버리는 개망나니 짓을 일삼은 것이다. 황교안은 김정숙의 판결문과 판사 임명장을 찢어버리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 이것도 세 번 남았군. 한편은 불구대척의 원수인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도 김정숙인 점을 감안해 김정숙 판사에 대해 종북 판사라며 여론 몰이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번 유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어버이 연합을 동원해서 김 판사 집에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를 일삼고 마지막에 나올 때 똥도 한 바가지 싸고 나서 다음에도 집회 허가해줘. 이렇게 야유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네, 내일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내륙은 오전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다라고 예보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 1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7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아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간 브리핑 마칩니다. 내일 아침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